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금방 보여드렸으니까. 그죠? 이런 데 써먹는 거죠. 제가 저기 답안지 작성하신 분 중에 두 분이 좀 잘 작성하신 것 같아서 좀 이따 여기다가 두고 나중에 보십시오. 5G입니다. 이제. 이거 세 가지 서비스는 아마 그 기술사 공부하신 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EMBB, URLLC, MMTC 다 알고 계신데, 이걸 제가 문제를 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글로 적었던 거를 표로 하나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표로. 그 답안 적으신 분 중에서는 그냥 제목만 적으신 분도 있고, 글로 푸신 분도 있고, 테이블에 넣으신 분도 있는데, 테이블에 요거는 5G 나오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G, 가가 세 가지 서비스지만, 그 전에 이런 5G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더라도, 세 가지 서비스를 안 물어보더라도 요건 집어넣을 수 있죠. 이런 이제, 문제를 풀어나기 좋은 카테고리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G로 실현될 다섯 가지 서비스에서 몰입형, 지능형, 현재형, 자율형, 그 다음에 이제 공공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죠. 5G의 세부 서비스 종류.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5G 문제는 거의 다 나왔어요. 기술 쪽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적어드리는 게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다음에, MEC,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매시브, 마이모, 윈밴드, 풀투플렉싱, 이렇게 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 문제 출제 경향에도 한번 보여드렸었고, 좀 틀린 것도 있어요. 아까 지금 논문 보시면은 인벤트 풀 두플렉싱이 아니고 FTD나 TTD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요거는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런 이제 카테고리 자체를 5G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넣어 있어야 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기술 그러면 딱 요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바뀌는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아까 논문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TDD나 FDD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요거 여기 F 하나가 FBMC죠. FBMC인데 지금 나온 얘기는 FBMC가 아니고 OFDM이나 뭐 이런 거 고려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바꾸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 틀을 가지고 아까 같이 논문을 정리하면은 빨리빨리 들어오겠죠. 아, 인베드 풀 두플렉싱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논문 보니까 다른 얘기를 계속 하네? 그러면 이제 그건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다 나왔고, 제가 요번에 낸 게 이제 UDN 같은 경우에 논문이 좋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UDN 그래서 문제를 하나 냈던 거고, 또 나올 만한 게, 매시브 마이모에 매시브 마이모 안테나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빔포밍. 요번에도 문제가 나왔었죠. 이게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논문 보시면은 계속 눈에 띄어요. 이런 게요. 요건 빼고, UDN요. UDN. 요런 걸 정리하시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서비스가 안 나왔어요. 서비스가. 5G에 대한 서비스. 지금 보시면 기술은 다 물어봤잖아요. 5G가 뭐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 뭐 LTE랑 차이가 뭐냐 얘기는 나왔었는데, 서비스 문제를 잘 안 물어보는데, 논문을 보다 보니까 5G에 가능한 서비스를 이렇게, 좀 오래전에 나온 논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서비스 자체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해놔서 이거를 제가 문제를 드린 거고, 이제 나올 만한 게 이런 특이 기술 중에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 쪽으로 하겠죠. 서비스. 왜냐하면 지금 5G 관련해서 전파를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 그 사업 모델이 없대요. 사람들이 5G 가서 뭔가 좋은 걸 기대했었는데, 영화를 2초에 한 편 다운받으나, 0.1초에 한 편 다운받으나,
큰 의미가 없거든요. 없고 돈을 투자했으면은 뭔가 그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이윤을 빼야 되는데 이제 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쪽으로 좀 고민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망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공학이나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술을 돈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직업이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 한번 문제를 내본 이유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G 서비스 논문인데 안 읽히네요. 요 보시면은 이제 다섯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애터리 5G 사업 전략실 5G 시대가 온다. 요 논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지능형 서비스가 뭐냐 하는 게 여기서는 한 카테고리지만 좀 세부 내용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 가지고 한번 정리를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로 5G에 구현 가능하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논문은 제가 하나 붙여놓은 건데, 요거는 저기 수업 끝나고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보시면은 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G 관련해서 이제 크게 낼 문제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초고속 EMBB하고 MMTC, URLLC 서비스가 있을 때 아까 봤던 그런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의 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좀 애매한 곳에 있는 것도 있죠. AR, VR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 필요하잖아요. 초고속도 해야 되고 저지연도 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지연이 너무 많으면 AR 같은 거 할 때 멀미나죠. 내가 돌린 거랑 이게 화면이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의 위치라든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그림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가에 적으시면은 요 세부 서비스 종류까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분히 4G와 5G의 기술 비교죠. 제가 이걸 문제를 내면서도 이 문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의도하곤 했던 거는 기술의 성능 쪽 면에서 그 데이터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하는 걸 여쭤봤었는데 제가 좀 문제를 무성의하게 냈죠. 원래는 좀 자세하게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든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런 5G 기술하고 LTE 기술을 비교할 수도 있죠. 두 개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이번 문제 낸 거는 저는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냈습니다. 그래서 LTE에서는 자꾸 건드리네. LTE에서는 1Gbps 최고 속도인데 이거는 뭐 20Gbps다. 속도가 증가됐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안 물어보더라도 이게 채점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다 쓰신 분도 있고 제가 요구한 거를 다 쓰신 분도 있고 하다가 이제 끝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풀 때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5점 같으면 3장에서 3장 반 정도를 제가 타겟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를 푸시다가 문제 적어놓고 한 페이지에 딱 끝냈어요. 그러면 저는 요건 한 5점 줍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은 3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을 적었다. 그러면 10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점 중에서 제가 원하는 답안이 들어가 있으면 좀 가점이 될 거고 한 페이지라도 영 이상한 수를 적어놨다면 여기서 까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제가 원하는 그 네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셔도 딱 봤더니 요약만 딱 해가지고 두 페이지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한 15점 주겠죠. 다 제가 물어본 걸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놀면 뭐합니까? 어차피 100분 안에 4개를 푸는 건데 시간이 나오면은 이런 거 적어놓으면 되죠, 그죠? 마지막에.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랑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파이버 적으실 때 좀 분량 채울 때도 쓸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거죠? LTE에서 5G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QPSK 설명하실 때 이거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프리퀀시가 있고 이게 제로 헤르츠고 그 다음에 이게 변조를 해가지고 주파수로 올라가면은 고주파로 올라가면은 이게 로컬 2기가를 써서 2기가에서 썼다 그러면은 신호 3기가 되는 거고 좌우 측대파가 다 나오죠. 근데 이게 베이스밴드로 가면은 이쪽만 나오죠. 이게 0Hz니까 0Hz 아래쪽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파수가 이걸 스펙트럼으로 어널라이즈로 보게 되는데 주파수 도면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차피 0Hz 언덕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대역폭을 요것만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슈퍼헤테로다이언 방식 보시면은 베이스밴드 가면은 밴드패스 필터를 안 쓰고 로패스 필터를 쓰죠. 그걸 쓰는 이유가 여기 이제 베이스밴드로 가면 대역폭이 반만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변조를 해서 IF나 RF로 올라가면은 측대파가 두 개 나오죠. 로컬을 중심으로 위쪽 절반, 아래쪽 절반. 그래서 이때는 거의 다 밴드패스 필터를 씁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요거를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베이스밴드에서는 거의 다 로패스 필터, IF, RF에서는 밴드패스 필터를 쓰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대역폭이, 딱 대역폭이 이것만 보이는데 이게 고주파로 딱 올라가면 왼쪽에 반대가 하나 탁 생기더라고요. 이론에만 나오던 게 딱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CDMA 같은 거 보실 때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빠져요. 실제로 보실 때는요. 널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신호가 빠지는데 이 빠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베이스밴드 단에서 여기가 DC잖아요. DC죠. 근데 지난번에 저기 뭐야 제로 IF 설명드릴 때 슈퍼 헤테로다인하고 비교했을 때 제로 주파 DC가 나오면 시스템이 안 좋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도 DC 쪽에는 이렇게 DC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제거를 해서 이런 주파수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위쪽으로 가면은 이쪽도 잘리고 거울처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가 쏙 빠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이스밴드 전송할 때 조건이 다섯 가지인가 있잖아요. 전송 표준 없고 DC가 없어야 되고 뭐 그런 다섯 가지 베이스밴드 전송 요구 조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보시면은 베이스밴드 전송할 때, 이게 베이스밴드 전송이죠. 이때 보면은 이 부분을 깎아내는 게 DC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깎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옆길로 샜고요. 그러면 라번 가시면은 5제날에 네트워크 배치 형태 제가 이제 요구한 건 답안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LTE랑 5G의 사이즈가 같을 때는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 중에 다를 때는 어떻게 배치하냐. 그래서 다른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죠. 5G가 컸을 경우, 그 다음에 LTE가 컸을 경우,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 됐으면 표로 정리하신 게 좋죠. 깔끔하게. 요런 표 하나에다가, 요 배치 형태 설명도 하고, 여기는 그림 하나 더 가고, 여기는 설명이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세 줄 정도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제가 논문에서 보여드린 다섯 가지 배치 형태를 적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관점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일단 두 개 중에 하나 이제 기준 잡고 계셔야 되죠. 5G 네트워크 설치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지금 5G 배치하고 있죠. 망 같은 경우에. 망이 구축되고 있으니까 그거 연관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5G 옛날에 물리 계층이 논의되고 있는 기술 해서 이건 추가로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넣을 수가 있죠. 다반지에. 그래서 그 OFDM과 DFDS, OFDM 사용을 예상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OFDMA하고 거의 유사한 기술 같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논문이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 지원의 용이성 훈련, 다양한 부방수파 간격 대역폭 갖는 유연한 프레임 구조는 아까 논문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렸었죠. 프레임 구조가 되게 유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있고, 이런 게 제가 문제를 5G 요 네 개만 물어봤으니까 답변에서는 추가로 넣어놨는데 저것도 이제 논문이 만약에 이제 좀 이따가 저런 논문이 나온다 그러면 저것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부반소파 간격을 조정을 할 거고 그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고 이런 것도 한번 받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초다중 안테나 기반 빔포밍 기술 예상. 요거는 요번 문제 나온 것처럼 빔포밍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액티브 안테나 시스템이 뭐냐. 그리고 이제 3D 빔포밍이 뭐냐. 2D 빔포밍이 뭐냐. 이런 게 다 여기 이 문장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빔포밍을 어떻게 할 것이냐. 5G에서는. 그리고 이제 채널 코딩에서는 LDPC하고 폴라 코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폴라 코드 정리하신 분 계신가요? 폴라 코드가 뭔지. 이게 지금 5G에서 사용하는 게 폴라 코드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논문을 보고 하나 서브노트를 정리해놨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쉬고 할까요? 네. 네, 10분 쉬고 하시죠.